나 잘못 본 줄 알았어. 서율 도련님이다, 서율 도련님. 어. 대박이다. 어. 너무 잘생겼어. 너만 나의 입술이 점점 느껴지는 곳 돌아갈 빛을 따라. 저는 스타마스터 황민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름 났어요, 진짜로. 너무 잘생기셨어요. 제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먼저 도전해본 여러분의 선배로서 저의 경험이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황민현 선배님께서 연습생 신분으로 참가를 하셨을 때 제 노래를 불러주셨거든요. 제가 연습생으로 다시 돌아왔고 선배님께서 이제 마스터로 나오셨을 때 많은 감정들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미션을 전달하기 전에 전 세계의 스타 크리에이터 분들이 여러분들의 시그널송 무대 직캠을 보고 평가를 했었죠. 현재 각자 본인이 서 있는 자리, 이 순서는 바로 인기, 그쵸. 직캠, 직캠 시그널송 직캠 평가 순위입니다. 와, 데뷔권에 들지 못하니까 살짝 아쉬운 마음은 있는데. 네, 그런데 아직 본인의 순위를 모르는 연습생 분들이 있죠. 네. 여러분들은 시그널송 테스트 직캠 평가에서 각 그룹 1위부터 9위를 차지한 연습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좋겠다. 실감이 안 났어. 깜짝 놀라서 일단은 그래도 상위권에 들었구나. 좀 뿌듯했습니다. 그럼 각 그룹 9위부터 1위는 누구일지 K그룹부터 발표하겠습니다. 9위입니다. 이동열 연습생입니다. 8위 주인공은 오성민 연습생, 7위 주인공은 차웅기 연습생, 6위 주인공은 한유진 연습생, 5위 주인공은 이승환 연습생입니다. K그룹 4위 주인공은 이다을 연습생입니다.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지만은 않은 친구라서 매력만으로 올라간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K그룹은 단 3명만 남아 있습니다.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3위는요? 성한빈 연습생입니다. 네, 이제 K그룹 시그널송 테스트 직캠 평가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이회택 연습생입니다. 축하합니다. 1위를 차지한 이회택 연습생,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G그룹의 1위부터 9위까지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9위입니다. 성 매튜 연습생입니다. 8위 리키 연습생입니다. 7위 주인공은요? 장하오 연습생입니다. 7위 들었을 때 조금 아쉽도 있고, G그룹을 대표해서 센터를 맡으셨는데 7위를 가져오셔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놀랐었습니다. 6위 주인공은요? 제이 연습생입니다. 5위 콩 연습생입니다. 4위 히로토 연습생입니다. 3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케이타 연습생입니다. 오, 축하해요 형. 이제 G그룹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당홍아이 연습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위를 차지한 당홍아이 연습생,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게 꿈인가요? 귀엽다. 감사합니다. 당홍아이 연습생 활동 경력이 막 엄청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위를 차지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랬던 것 같아요.